2월 28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자, 카리나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접했습니다. 어제 접했던, 예, 그, 카리나 열애설. 예. 제가 좀 재밌는 글을 하나 남겼어요. 처음에 카리나 열애설이 떴습니다. 실화인가 해가지고 이제 디스패치에서, 예, 둘의 열애 사실을 알렸죠. 인천 출국, 밀라노에서 데이트, 서울 데이트. 예, 카리나가 이제 인천에서 출국하고 나서 2주 동안,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주장도 있는데, 확실한 건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애도 하는구먼. 인간적이라 오히려 좋아. 예, 연애도 하는구먼. 인간, 제가 특히 카리나 팬인데, 연애도 하는구먼. 인간적으로 오히려 좋아. 그랬는데, 뭔가 제가 쿨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진 않아. 솔직히 열받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카리나를 소비하는 팬층은 아니거든. 라이트 팬이야, 말 그대로. 예, 저한테도 풍선 쏘시는 주 소비층이 있고, 제 방송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 그런 라이트 팬분들이 또 계시죠. 연애해야지. 근데 이제 좀 사진 올리고, 근데 말이야, 리나야,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니? 예. 그리고 갑자기 또 떠오르는, 아무래도 이제 카리나랑 장원영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4세대 여자 아이돌 그 고트 해가지고, 장이야? 예. 장이야. 장이야. 예. 이거 이제 어떤 팬코의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지가 무슨 카리나 와이프라니 지꺼리는 버러지 팬들이랑 다르게 감히 나 따위가 너처럼 완벽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 꿈도 안 꿨어. 근데 사실 나도 이글 보고 뭔가 어떤 공감대가 뭔가 생기더라고. 너처럼 완벽한 여자가 나랑?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리나야, 너는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이돌이 뭐야? 어? 아이돌은 만인의 아이돌이잖아. 너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잖아. 너 십덕 아니라 하지만 사실 집순이라 쉬는 날이면 나처럼 최애 아이 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재밌게 애니 즐겨보는 십덕 아닌 척하는 십덕이었잖아. 그래, 십덕이라 해서 미안해. 오덕이었잖아. 근데 아니 그렇게 최애 아이라는 그 애니까지 봤던 사람이 그 남자만의 여자가 되는 건 이건 배신이잖아. 리나야, 제발 한 번만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너는 만인의 아이돌이 돼주면 안 돼?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다며. 그냥 이번 거는 팬들도 눈 감고 넘어가 줄게, 리나야.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은퇴할 때까지만 제발. 은퇴하고 나서 마음껏 해. 하지만 넌 지금 아이돌이라고. 넌 너무 아름다워, 리나야, 제발. 라이트 팬들은, 뭐, 연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20대 가장, 진짜, 가장 이쁠 때에, 연애를 하는 건데, 어? 당연히 사람이니까 연예인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연예인이 이전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연애할 시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아이돌이라고 함은 뭔가, 박진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회사 방침이 5년 동안 연애 금지인데, 하도 다들 어겨버리니까 3년으로 내렸다고, 예, 방침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만, 그걸 어겼다 그래서 회사에서 방출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원더걸스 그 선의의 사태 때처럼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결혼을 하는 바람에 팀이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더걸스를 응원하던 이제 많은 그런 코어층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한 팀이 박살나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으니까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사람이니까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내가 모르는 그런 공감대가 있긴 있더라. 이제 그 코어층들 정말 소비하는 그 찐팬들.
그냥 어 카리나 개 이쁘다 한 번씩 나처럼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직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알고리즘 뜨면은 와 미쳤다 개 이쁘다 그래서 막 댓글 한번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보통 라이트 팬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라이트 팬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뭐 진짜 뭐 마우스 패드 무슨 아이돌 사진 해놓고 바탕화면 아이돌 사진 해놓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탕화면 딱 봐도 나잖아. 나는 약간 좀 그런 그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인데, 무튼 지금 사실 좀 이런 걸 보고 나서 느끼는 점은 아이돌이라면 연애를 하면 안 돼 공식적으로.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이돌을 하면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자유를 억압시키는 거잖아. 근데 공식적으로는 해선 안 되고 하더라도 걸리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아이유랑 비교한다면 조금 그러니까 아이유도 뭔가 아이돌이고 가수고 하지만 아이유는 좀 뭔가 아티스트 성향의 어떤 그런 그 아티스트로 봐야 돼. 하지만 카리나를 아티스트로 보진 않아.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뭔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용으로서 좀 뭔가 상품성 있게끔 애들을 케어해주고 관리하고 뭐 스타일리스트 붙여주고 굉장히 좀 비싼 그런 뭐 메이크업 명품 이런 그 브랜드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의상 입히고 이런 게 이제 회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다면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라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이라면 연애를 하는 거를 걸려서는 안 됐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 비판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워. 안 걸렸어야 됐다고 생각해.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뭔가 신비감이라든지 푸드님 아이돌 덕질 문화 존나 정확하게 아시네. 팬들은 그런 걸 원함 진짜로. 맞아요. 걸리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걸렸어야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날은 뭐 카리나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예.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팬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지켜야 되는 숙명이 아닌가 싶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법한 문제라고 생각해. 팬들이랑 브이앱을 하고 뭐 얼마 전에는 남자 아이돌이 뭐 팬들한테 그 특별 팬미팅을 이제 1대1로 영상통화로 하는 건데 그걸 500만 원이나 써야 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가 소비해줘요? 누구 덕에 올라왔어요? 그쵸? 누구 덕에 알려졌습니까? 회사가 노력을 하고 그 회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거기에 대한 소비를 해주고 더 깊게 빠져들고 그래서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데도 따라가고 무슨 스케줄이 있는지 팬 사이트에다 이제 올려서 뭔가 이렇게 좀 단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잖아.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소비해주는 그런 팬덤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신비감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하는 게 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 저는 장원영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관리가 더 철저한 것 같아. 이걸 자기관리로 이제 넣어야 되는지 연애의 여부를 자기 관리에 포괄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법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확실히 연애의 여부도 자기 관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원영이 뭔가 선녀였다. 장원영이 참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느낌. 예. 들더라고.
이것도 비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4세대 아이돌 정말 최고의 외모. 아이돌이라면은 가장 갖춰야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실력도 중요한데 요즘은 진짜 육각형이야. 실력 좋지, 인성 좋지, 깨끗하지. 뭐그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한번 촬영하고 뭐 하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제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연애를 안 들키는 것 또한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인지 장원 형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회사가 인정했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안 드나요, 혹시? 회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디스패치의 집요함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빼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디스패치에서는 보통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 10장, 12장 정도를 찍어서 그중에 이제 좀 이제 뭐 수위라고 한다면 좀 그러겠지만 꽤나 빼박 증거 같은 사진을 회사에 보내죠. 예.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만 컨택해봐라. 그 정도로 하겠다. 인정하는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디스패치에서는 다시 반박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디스패치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신뢰도가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예. 수행 주식 3, 몇파 떨어졌다던데. 이 정도 탑급 현역 아이돌 열애설은 처음인 듯.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글쎄, 아이돌 시장의 어떤 불문율이라고 생각을 해.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역시 팬이고. 예. 팬들이랑 같이 팬심과 함께 내가 또 이제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열정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뭔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팬들은. 네.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이제 오는 그런 정말, 예. 별들의 대잔치 같은 그런 곳에서도 내 가수가 주목받고 내 가수가 더 뭔가 빛나 보이게끔 하고 싶은 게 그게 팬심이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티켓팅 해갖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가수가 무대에 섰을 때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게 이제 사실 팬덤이고 더 높은 곳까지 가게끔 바라는. 예.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이성적으로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 사람이랑 뭐, 그런 걸 꿈꾸진 않아. 그냥 다 같이 좋아하는 마음이 뭉쳐서 하나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팬덤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카리나 열애설은 상당히 좀 이제 카리나 이제 그 에스파 팬들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돌판에 지금 있는 이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흐르는 이런 기류 같은 것들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말 그이 아이돌 수많은 아이돌들에게 좀 귀감이 되고 예, 교본이 되는 그런 좀 일이 아닌가. 예. 좀 상징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민심이 좋진 않아. 민심이 좋지 않아. 순수한 마음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로 볼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뭐 유사 연애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역캠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돌은 완전 달라. 역캠이랑 아이돌은 그냥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장원영으로 가야 될것 같아. 장으로 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카리나 이제 뭐 화보나 사진 같은 게 뜨면은 이형 그냥 완전히 돌아선 내 유후 유튜브 댓글에 카리나한테 어디 맞았나요? 예. 다니겠네 키키요. 제가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카리나 관련된 그런 그풀 영상 이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풀 영상에서 이제 카리나가 주제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였죠. 장원영한테 몇대 맞았냐고. 장원영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거 어딨죠? 어디? 조금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여돌 1티어는
어디 이렇게 누구 이랬는데 이때만 해도 보세요. 뭔가 뱀상이라고 해놓고 얼굴 딱 보면은 뱀상이 맞아. 근데 그 뭔가 뭐 뱀이라는 그 좀 부정적인 의미는 다 사라진 듯한 뭔가 그런 진짜 느낌이어서 말 안 되긴 하지 진짜. 이거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진짜 유니크하다. 카리나가 그동안 없었던 상이다. 너무 이쁘다. 나는 카리나밖에 안 보인다. 최근에 더 호감된 게 이 짤 때문이야. 그냥 매번 짤이 올라올 때마다 역대급 호감도를 갱신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카페가 또 이제 거의 커뮤니티성이 짙잖아요. 팬카페긴 하지만 눈화장 짙게 하고 무대에서는 약간 다크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일상 그냥 좀 뭔가 꾸안꾸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라나 모르겠는데 와 진짜 아 근데 나는 아무리 좋아도 막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바탕화면을 걸그룹으로 해놓거나 마우스 패드 같은 거 아니면 굿즈 구매하고 그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쁘면 이쁘다 와 한번 하고 마는 거지 그게 얼마 안 가 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봤는데 댓글 보세요. 장원영한테 구둣발로 밟힘? 바락바락 우겨도 결국 장원영 승. 고점은 장원영을 이길 수 없다. 예. 왜 장원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니? 장원영 승. 네가 이런 거에서 뭐 할 건데? 아니 시발 제욱인가 제욱인가 그놈 도대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카리나를 가진 거야? 소가로 열고 거북목 쭉 내밀며 소가로 닫고 예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본인이 찌질해지는 거야. 이재욱이라는 사람이 나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뭐 어떤 발자취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뭐 키도 187에다가 뭐 되게 뭐 괜찮은 진짜 알파메일이라고 하더라고. 카리나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수많은 뭐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뭐 이재욱을 택한 이유가 뭔가 있겠지. 그리고 최근에 카리나가 그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이재욱을 얘기했더라고.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카리나가 최근에 이제 자기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욱을 보고 한 말이었네. 저게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형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욱이요라고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재욱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의 그 카리나의 말할 때 그 표정이나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짜 코어 팬들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예. 진짜 코어 팬들 마음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 카리나 팬들이 충격 먹은 발작 포인트. 1월 15일 프라다 이제 그 프라다 행사. 예. 네. 그리고 이제 1월 30일 이재욱 집. 이건 이제 그냥 저 추측이고. 1월 30일 인터아시아 영통 팬싸. 만난 지 2주 만에 집에 갔다고. 아니, 만난 지 2주 만에 집 갔다고.
이제 카리나 윈터 누가 승이지? 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윈터는 그 윈터 미끄럼틀짤 예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난 윈터는 좀 안 들어오네 예 이건 딱 두 가지야. 두 가지로 갈려. 어? 아,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몇 살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 사람 있고, 이제, 오, 너무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와, 개 귀여워. 이렇게 본 사람 있고. 예, 근데 저는 약간 전자에 가깝습니다. 예. 그니까 일단 에스파 내에서는 그래도 다카리나가 맞긴 해. 근데, 오, 윈터가 더 많이 올라왔네요. 아이돌 열애설에 대한 비판 정상이다 과몰입이다 아이돌 팬들은 근데 뭘 기대하는 거냐 이것도 엉근진이지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 문화에 대한 그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저 그런 그냥 제3자야 제3자 같은 느낌이야 이해 못하지 아 난 과몰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 당연히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비즈니스적으로 그 사람이 좀 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거잖아. 어쨌건. 예, 이건 엉근진 모드로 이 사람은 이제 좀 그렇게 본 것 같아. 그냥 라이트 팬이야. 라이트 팬 입장에서는 뭐 연애한다면 연애하는 거지. 뭐 어때? 이런 거지. 아이돌이란 게 뭐냐? 저 여자 앞에 내가 있는 상상하는 기쁨도 팬질인데 그 공석을 누가 채워버리면 안 되지. 꽤나 공감이 가는 얘기긴 해. 감히 만날 생각은 못 해. 감히 내가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상상은 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꿈에 나올 수도 있고, 좋아하고, 그 팬의,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노래를 계속 듣는다는 것, 소비한다는 것, 이게 그냥 괜히 있겠냐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라이트 팬들밖에 없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뭐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우리 동네 그 청라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그 에스파 팬미팅 있다던데. 그래? 야 그러면은 에스파가 청라에 오는 거야? 온대니까? 얼만데? 5만원. 안 가. 아니, 거기 갈 바에 기영이 두 마리 치킨 먹고 말지. 숯불 두 마리 치킨 먹고 말지. 그거 하고도, 2만원이 남아. 내가 거기 왜 가니? 그런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난 거기에 더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소비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라이트 팬. 라이트 팬이야. 나는 저런 뻘짓 안 하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티내고 싶어서 안달임 아 이런 댓글 특 그렇지 엄근진 댓글 특 맞지 개인적으로 축구 못했다고 감독 선수 고아 만드는 사이트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는 이해한가 아 팬코라서 축구 선수가 훈련 기간에 훈련 빠지고 여친이랑 데이트하다가 걸리면 개 쌍욕하는 틀딱들이 이런 건 또 과몰입 이해 안 간다면서 존나 욕해요. 축구 그거 그깟 공놀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열올림. 맞지? 이거 축구로 비유 아주 잘했어. 인정이야. 이거 킹정이야, 킹정. 이거 쌉인정이야. 이강인한테 그런 잣대로 들이대는 사람들도 은근 있었거든.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꼴값이야. 아이돌 문화, 아이돌 뭐 연애한다 그래가지고 뭐 실망이다 어쩐다 아유 꼴값이네 이러는데 정작 자기 분야로 들어가고 내가 소비하는 그런 문화, 내가 좋아하는 문화에 만약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제3자 입장에서 그것도 꼴값으로 본단 말이야. 축구로 비유한 거 아주 좋았어. 그리고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다
뭔가 논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리얼월드 살면 그만이거든. 이 말도 맞아. 이 말도 인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거야. 좋아하는 역캠. 어떻게 보면 사실 역캠은 정말 말 그대로 유사 연애 감정을 판다고 생각해. 나는 좀 그런 측면으로도 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본이 투입이 돼 있는 거야. 많은 돈을 벌어제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유사 연애 감정을 팬들에게 파는 것.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보이지 않는 상품성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캠이 갑자기 열애한 게 이제 들켰어. 연애하다가 들켰어. 어디서 사진 찍혔어. 남자친구랑.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막 탈주하고 막 떠나고 막 환불 사태가 일어나. 그런 거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불난지 불구경하면서 야, 잘 탄다. 참 꼴값들이다. 아우, 한심해. 아우, 한심해. 어우, 토 나와. 어우, 역겨워. 이러는데 사실 그쪽 안에 그 이야기는 또 다르게 해석해 볼 법한 이야기라는 거지, 내 말은. 지 관심 없는 분이라고 존나 콜찐스러운 행동 많아. 이 말도 맞고. 자, 카리나가 에스파 활동 집어던지고 연애하러 갔나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또 이 말도 꽤나 또 괜찮은 또 그 내용이긴 하네. 뭐 에스파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지. 예.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 팬들한테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 관리. 필요성으로 본다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 돈 써준 애들 생각하면서 자중해야지. 리더의 센터인데 어휴, 아이돌이 뭐 실력으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닌데. 그치. 돈 써주는 애들. 이건 이제 회사야, 회사. 회사에 대한 이야기. 아이유가 열애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팬들도 덩달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줘. 왜 그럴까? 아이유의 연애랑 그 카리나의 연애랑은 뭐가 다를까? 아이유는 아티스트야. 혼자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뭔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나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팀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사실 카리나는 영향을 줬어. 영향을 줬고 그게 또 주가 그래프로도 나왔고 예, SM 주식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공식 인정을 회사에서 했으니까 공식 인정을 하게 된 경위는 아무래도 디스패치에서 더 센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박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옛날이랑 달라 이제. 그러니까 아이유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야. 아티스트. 카리나가 정말 말 그대로 그 아이유 같은 그런 뭔가 응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아티스트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예, 물론 아이유도 어떤 회사 측면에서 투자가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음악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투자해주는 것이지 에스파에 투자해주는 그런 성향과는 조금 난 다르다고 봐. 예, 그래서 아이유는 응원을 받고 카리나는 실망을 받아. 아이돌이 뭐 3년차 전성기 시즌에 결혼박냐? 적어도 7년 계약은 끝나고 뭘 하지. 결혼한 연예인들은 팬을 개무시하는 거임에 대한 반박이죠. 그게 아니지. 인기 개쩔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한가인은 팬 젖가고 회사 엿먹으라고 한 거임. 씨발 사람이 좋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지. 하지만 한가인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유 같은 성격이지. 배우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랑 좀 회사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많은 스태프가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뭔가 상품성으로 본다면 다른 예시라고 봐. 한가인은 여기 나오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배역과 연기로 먹고 사는 배우와 노래와 팬덤으로 먹고 사는 가수랑 비교라니. 두 직업 중에 가수가 훨씬 팬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본다. 그치.
한가인 영화 촬영 현장까지 사람들이 막 그 많은 팬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 어, 그냥 이런 배우의 팬들이라면 배우들의 팬들은 보통 이제 밥차를 보내거나 뭔가 한 번씩 뭐 사인회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사인 받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묵묵히 어떤 그런 작품 활동에 대한 응원을 하지. 어. 유리랑 선희는 항상 한창 활동하다가 결혼해서 개같이 욕먹었는데. 어, 젊은 남녀의 연애가 본질이 아니다. 이거 사업이야. 사업을 말아먹는 행동을 한 거면 그에 대한 결과도 받아들여야 해. 돈 쓰는 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줘야 사업이 성공하는 건 기본의 기본이다. 굉장히 뼈있는 한마디. 돈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줘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 맞지? 아, 이것도 자기 관리로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네. 축구 선수가 햄버거 존나 처먹거나 술 존나 처먹고 몸 관리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햄버거 좀 먹을 수 있지, 술 좀 먹을 수 있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로, 아이돌의 연애는 자기 관리랑, 연관이 있다. 차라리 카리나가 한 30kg 정도 쪄가지고 엄청 살쪄가지고 막 비만인 모습으로 좀 뭔가 실망스러운 그 자기 관리로 나타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거보다 더 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치. 치명타야, 치명타. 에. 자, 봐봐. 또 다른 비유야. 연애는 게임으로 치면 내 캐릭의 현질도 해놨는데 개발사에서 족같이 안 좋게 너프 먹인 꼴이다. 덕질한 애들 유사연애하는 것도 많지만 30대 또는 이성적인 애들은 최애를 보면서 같이 꿈을 키워가고 키우는 재미로 한다고들 하더라. 비루한 인생에서 그나마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라나? 그래서 앨범 하나 더 사주고 콘서트 가고 음원 들어주고 이런 걸로 지표가 잡히고 그걸로 순위 경쟁을 하니까 특히 여자 아이돌 빠는 여덕들은 이런 게 강해. 솔직히 뭐 연애 감정을 느끼는 레즈는 소수고 여자가 여자한테 유사 연애라기보다는 프린세스 메이커 하는 재미로 하는 것 같더라. 맞지? 같이 좀 키워내고 내 최애. 어. 카리나 기사 나오면 이제 댓글에는 재우기가 잘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성희롱하는 댓글 달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박살이 난다. 박살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카리나 기사가 올라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소비가 돼버리면 싫겠지. 프로의식 결여된 거 맞고 충분히 비판 가능하다. 내 다음 부들부들 과몰입 육수충. 내 다음 과몰입 육수충. 아니 나는 1번. 난 1번. 어. 카리나 이재욱 투샷. 프라다 쇼 보러 밀라노에 와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너무 선남선녀긴 하다. 또 이거 보면 또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죠? 예. 카리나 연애 기념 모은잘 방출. 어. 유독 심장이 아프다는 반응이 많다. 카리나 사랑했나봐.
그러니까 나도 제 웃긴데 시댕. 시댕. 이쯤에서 코드카페 민심투표 장카대전. 나 장원영을 좀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저 어린 나이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인기와 그 자리에 대한 이해, 인지도, 메타인지, 아티스트, 연예인, 그리고 아이돌 최애로서 뭔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세, 마인드, 그리고 회사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원영이 나는 더 위라고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얘는 난 내가 봤을 때 한 10년 이상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딸기 양손으로 먹는 것도 이해되고, 장원영 딸기 양손으로 먹었던 것도 이해되고, 이제는 모든 게 이해가 돼. 팬들에게 더 이뻐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야. 재평가 받는다, 장원영. 그 듀 하는 표정도 카메라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취해야 팬들이 더 좋아할까? 뭔가 팬들이 원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장이야, 장이야, 장. 인정하십니까? 인정이야. 장으로 가. 와, 진짜 글 많이 올라왔었네. 예, 저도 앞으로 예 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멋있어. 그러니까 좀 장원영 뭐 비주얼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장원영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에 더 반했어. 장으로 가. 오늘 이 풀 영상이 올라가면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장원영도 뒤로 만나고 있을 텐데 뭘 이라고 하는데 연애를 안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건 생각은 안 해. 솔직히 뭐 장원영을 이제부터 장원영을 뭔가 더 카리나보다 더 위로 논다. 그래도 장원영도 연애하고 있을 텐데라는 얘기를 해도 타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실체가 없잖아. 안 걸렸잖아. 안 걸리면 그만이야. 연애를 했건 안 했건 판도라의 상자야. 알게 돼버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자꾸 그게 보여. 그래서 타격 없어. 타격 없지. 그리고 뭔가 그동안 장원영을 보면은 맞아. 진짜 안 할 것 같아. 연애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나중에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장원영이 막 24살이 되고 막 26살이 돼도 연애 질문 받아도 장원영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영이도 걸리면 이제 남은 건 누군가요? 만약에 장원영이 연애하다 걸린다.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세상이 될 거야. 아이돌판에.
윈터? 김채원? 아니 난 다 별로야. 어 난 다 별로고 야 진짜 없다. 어 너무 너무 장카다. 어. 그 장원영이 만약 연애하다 걸리면 그 다음 호감픽은 없다. 어 없어 없어. 냉정하게 없다. 냉정하게. 지금 뭐 괜히 또 시비 거시는 분에게 네가 그런 거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데 어.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아니 내가 방송 안 할 때도 뭐 카리나 보고 막 와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와 뭐 나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뭐 나 노래도 몰라. 에스파 노래 몰라. 어 에스파 이게 이 아이돌 노래 듣잖아. 아이돌 노래 월드컵 하면은 이게 에스파 노래인지 뭐 르세라핌 노래인지 뭔 노래인지 몰라. 그 정도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노래들로 소비를 안 해. 아이돌 노래 안 들어. 어. 유일하게 뭐 내가 노래 듣는 순간은 밖에 이제 뭐 바이크 타고 이제 그럴 때나 이제 헬멧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거기 이제 선곡돼 있는 노래들도 보면은 내 플리 보여드릴게요. 내 플리 보면은 아이돌 노래가 1도 없어.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나오잖아. 어. 라이딩. 라이딩 지금 내가 97개 넣어놨잖아. 97개. 여기 아이돌 노래 있을까? 단 하나도 없어. 어. 죄다, 뭐, 위켄드, 저스틴, 비버, 뭐, 힙합 몇 개 있고, 어. 아, 다 외국 아티스트들이야. 거진, 아예 그냥 아이돌 노래는 없다고 봐야 돼. 예. 온리 팝송. 어. 일단 주차장에 나갈 땐 바로 이거 듣지. Stay with me. 이거 듣지 이거. 어. 시티팝 그렇지. 어. 자, 무튼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자, 이제 뭐 카리나 소식은 여기까지 다루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갑시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원 박진영이 평가하는 장원영. 나는 이 친구는 진짜 천상 연예인이구나. 장원영이라는 친구 만나서부터 찍고 고생했어요까지 전부 다 모든 게 정말 진짜 아이돌. 어. 좋은 의미로 너무 아이돌 같다. 이 생활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제대로 즐기고 하는 느낌. 아이돌 활동에 대해서 진심이다. 그저 감탄한다. 어. 원영이에게 배우고 싶은 점. 동료들이 얘기한 거. 이거 꽤나 신빙성 있는 거야. 프로. 프로.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데뷔 때부터 수많은 억가지를 싹 다 병먹금 시전하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니 저절로 알아서 고트 등급 숭배합시다. 장이야. 어. 아 이건 진짜 어. 장 지지합니다. 어. 장이 정배야. 어. 장으로 가 장으로 가. 어. 넘어갑시다. 삼성페이 이름 바꾼다네요?
저는 수많은 삼성의 뻘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페이, 삼성 월렛으로 글로벌 통합.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예. 삼성 월렛. 예. 이름만 바뀌는 거지 뭐 특별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삼성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갤럭시 링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이제는 계산이요 할 때 어디서든지 갤럭시 링을 내미는 행위. 주먹 내밀고 찍 찍고 그러고 가는 예. 그런 스마트함. 곧 다가옵니다. 갤럭시 링 절대 반지. 에스파 공식 유튜브 댓글. 에스파 마이 퍼스트 페이지 무대 인사 비하인드. 야, 이걸 보라고 올리네. 넘어갑시다.